안녕하십니까? 경진일 A입니다. 허스크바나 엔진톡 572XP의 조립 방법과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품을 보시겠습니다. 엔진톱을 조립해서 이동할 때 날 보호를 해주는 바카바가 있습니다. 체인을 장착하는 가이드바가 있습니다. 간단한 정비를 할 수 있는 공구가 있고요. 체인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설명서가 있고요. 엔진톱 본체가 있습니다. 허스크바나 엔진톱 572XP의 조립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품을 박스에서 꺼내신 다음에는 브레이크를 해제해 주십시오. 브레이크를 해제하신 다음 플러그 렌치로 크러치 카바의 바너트를 풀어주신 후 크러치 카바를 분리합니다. 그리고 하얀 플라스틱 와샤 크러치 카바 보호제를 버려주십시오. 다음은 가이드바를 장착하겠습니다. 가이드바를 바볼트 위에 걸어주신 다음 림기어 쪽으로 가깝게 밀어주시고요. 그리고 체인을 가이드바에 걸어줍니다. 체인의 방향은 날에 보시면 화살표가 있습니다. 이 화살표가 가이드바 위쪽에서는 기계 바깥쪽으로 향하게 체인을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림기어에 체인을 걸어주시고요. 가이드바 위 홈에 체인이 들어가게끔 끼워주십시오. 윗부분이 들어갔으면 아랫부분도 체인이 들어가게끔 가이드바를 기계 바깥쪽으로 당겨주셔서 밑에 홈에 들어가게끔 해주시고요. 그리고 크러치 카바 안쪽의 핀과 가이드바의 구멍이 일치하게끔 핀의 위치를 잡아주신 다음 크러치 카바를 덮으시면 되겠습니다. 크러치 카바 안쪽의 핀은 크러치 카바 바깥쪽에 바 조절 볼트를 좌우로 돌리시면 핀의 위치가 조정이 됩니다. 위에서 바볼트 구멍 두 개에 살짝 맞추신 다음 위에서 보시면은 핀과 구멍의 위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핀과 구멍의 위치를 보신 다음 크러치 카바 안쪽의 핀의 위치를 구멍과 맞게끔 잡아주십시오. 맞은 다음에는 크러치 카바의 바너트를 손으로 어느 정도 살짝 조여주신 다음 나머지 체인 장력을 조정해줍니다. 바 조절 볼트를 오른쪽으로 돌려주시면 체인이 팽팽해집니다. 어느 정도 팽팽해진 다음에는 체인을 당겨도 보고 들었다 놨다도 해보신 다음 장력이 어느 정도 잡힌 다음에는 가이드바를
살짝 들어주신 상태에서 바너트를 조여주시면 됩니다. 바너트를 단단히 조여주십시오. 체인 장력은 가이드바 윗부분 중간쯤을 살짝 들었을 때 7, 8mm 정도가 들리면 적정 장력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스크바나 엔진톱 572XP의 조립이 끝났습니다. 허스크바나 엔진톱 572XP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품을 보시면 두 개의 마개가 있습니다. 체인에 가까운 마개에는 체인 오일을 넣는 것이고요. 뒤 핸들에 가까운 마개에는 이행정 엔진 오일이 혼합된 연료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체인 오일을 넣겠습니다. 다음에는 이행정 엔진 오일이 혼합된 연료를 넣겠습니다. 체인 오일과 연료를 주입한 다음에는 시동 걸기 전 안전을 위해 브레이크를 걸어 주십시오. 그리고 실린더 커버 위쪽에 있는 감압 밸브를 눌러주시고요. 프론 펌프를 5번 정도 눌러주셔서 연료가 차게끔 합니다. 그런 다음 초크 레버와 스톱 스위치가 같이 혼합되어 있는 빨간 버튼을 밖으로 잡아당기신 다음 위로 고정시켜줍니다. 이 상태에서 시동줄을 두세 번 정도 잡아당겨 주시면 시동이 걸렸다 꺼집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발로 톱을 단단히 고정시키신 다음 시동줄을 잡아당깁니다. 폭발하고 꺼졌습니다. 다음에는 빨간 버튼을 내리시고 그리고 감압밸브를 눌러주십시오. 이 감압밸브는 폭발하면 자동으로 튀어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시동을 걸겠습니다. 두 번째 시동이 걸리면 바로 악셀레바를 한번 잡았다 놓으신 다음 바로 브레이크도 같이 해지해 주십시오. 그럼 두 번째 시동을 걸어보겠습니다. 꺼집니다. 이상으로 허스크바나 엔진톱 572XP의 조립 방법과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